계속해서 달라스 윌라드가 기획하고 젠 존슨이 쓴이 경청기도가 과연 청교도적 전통이고 또한 개신교적 관상기도인가? 이런 주장을 하는 김순성 교수님의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속해 있는 이 고신교단의 이 신학적 변질, 이런 비성경적인 영성의 관상기도의 이런 흐름이 더 이상 교단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단의 정체성이 이 개혁신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위성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라는 이 영성의 물결에, 비성경적인 영성의 물결에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교단과 한국 신학의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개인의 주관적인 추측이 아니라 이 책이, 이 경청기도에서 말하는 이 1차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무지의 구름. 제가 여기 책에서 말했듯이 클레르보의 버나드 앞에 나오는 사람들, 아빌라의 테레사, 또 십자가의 요한, 로렌서 형제, 기용 부인, 장 니콜라스 그루. 우리가 여기도 이 목록에서 잘 봐서 알듯이 로렌서 형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관상기도의 영성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로렌스 형제, 프랭크 루박, 이런 관상기도의 흐름에 있는 사람을, 그런 비성경적인 영성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영성일기나 뭐 동행일기, 그 여타 이름으로 교회 안에 보급하고 있지만 얼마나 비성경적인 흐름에 있는가, 이런 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 목사가 유명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학적 근거, 학문적 근거가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뭐 다른 아빌라의 테레스로부터 다른 사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큰 줄기를 말할 때이 클레르보의 버나드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14세기의 무지의 구름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청기도의 기초는 무지의 구름, 이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뒷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토마스 머튼도 말을 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젠 존슨, 경청기도라는 책을 쓴젠 존슨의 책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무지의 구름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토마스 키팅입니다. 토마스 키팅이 중요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관련된 그 영성의 흐름이 바로 이 무지의 구름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책도 역시 젠 존슨의 Meeting God in Scripture 해놨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밑에 내려오는 자료들을 쭉 보면, 여기에 그 렉시오 디비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전통에 있는 인물들, 토마스 베리, 토마스 머튼, 이런 사람들, 제가 여기 경청기도에도, 경청기도 88페이지도 토마스 머튼을 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머튼이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무지의 구름, 그 무지의 구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이 동양적 이 훈련들,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트라나 호흡법을 통해서 이 무지의 구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켄 가이시의 글에서 나와 있듯이 말을 적게 하고 두음절보다는 한음절하고, 그래서 망각의 구름 아래로 모든 생각을 떨쳐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여기 보시면은 이 토마스 키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 트루라는 이 여기에 나오는 이 타이틀에 보면은 이런 교사들 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뭡니까? 토마스 키팅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이책 레이 융겐의 신비주의와 손잡은 기독교 5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뉴스위크지의 미국의 영성이라는 것, 영적인 것을 찾아서라는 이 제목인데, 자그마치 17페이지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기독교 신비운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관상기도의 기원을 다루는데, 이 뉴스위크지가 2005년 9월 달에 다루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가톨릭 수사인 토마스 키팅이에요. 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여기 김순성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관상 기도를 말할 때 뭐예요? 수도원 전통의 신비주의도 아니다. 또, 청교도 전통에 기초한 말씀 중심이다. 일종의 개신교적 관상 기도이다. 신비주의적 관상 기도 배격한다. 여기 가톨릭 전통의 관상 기도가 보수주의 교회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이 토마스 키팅, 이젠 존슨의 다른 책인 렉시오 디비나를 가르치는 미팅 갓인 스크립처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토마스 키팅이 이 경청 기도에서 나오는 이 무지의 구름, 그것과 직접 관련된 사람이 토마스 키팅이고, 이 경청 기도를 말하는 이젠 존슨이 이 키팅으로부터 똑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여기 토마스 키팅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물이, 그러니까 토마스 키팅이라는 인물이 로만 가톨릭 수사라는 거예요. 김순성 교수님의 주장과는 너무 다르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은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사인 키팅에게 명상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었다. 키팅은 선승으로 유명한 로시 사사키를 초청해 수도원에서 피정을 인도하도록 했다. 키팅은 교회에서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인 영성 수련법을 평신도들에게 제공한 전례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같은 수도회 소속인 윌리엄 매닝건은 1974년 어느 날 14세기의 관상 안내서 무지의 구름 한 건이 먼지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이 로만 가톨릭 수사인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이 토마스 키팅이 선사, 그죠? 선승인 이 로시 사사키를 초청해서 이런 수도원에서 이 피정을 인도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가? 그러니까 선불교와 이런 것들과 같이 관련이 되어서 같이 가도 되는 그런 로만 가톨릭 수도회의 명상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윌리엄 매닝거가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을 탁 발견했는데 같은 거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57페이지에 보면 가톨릭 서적 출판사의 협회의 전 회장인 마이클 리치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뉴에이지 운동에 깔려 있는 영적인 원리들이 카톨릭 신앙의 주류로 곧 편입, 아니 재편입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이런 일들이 바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의 이 서적 출판사 협회의 전 회장인 마이클 리치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것이 이런 무지의 구름이나 토마스 키팅이나 이 로시 사사키를 초청해서 하는 이런 명상 이런 것들을 다볼때 뭐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은 뉴에이지다. 이게 뉴에이지. 뉴에이지 운동에 깔려 있는 이런 것들이 로만 카톨릭과 이렇게 재편입된다 이거야.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지금 레이 융겐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요 밑에 윌리엄 셰넌도 이렇게 말해요. 관상적인 영성이 이제 옛날의 카톨릭을 광범위하게 대체할 정도가 되었다. 그 바실 페닝턴도 관상 기도는 다시 한번 기독교 사회에서 공통 관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로만 카톨릭적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누구와는 다릅니까? 김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 자료들을 보면 여기 그 토마스 키팅이 이 무지의 구름 이런 것들과 직접 관련돼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앞에서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봤지만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림이 뭡니까? 달라이 라마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토마스 키팅이. 지금 이 뉴스가 어딥니까? 카톨릭 뉴스 서비스예요. 그리고 여기 이 향심기도해서 센터링 프레이어에서 이 종교 간의 대화의 개척자 토마스 키팅 95세로 별세했다. 이거를 이렇게 번역기로 돌린 건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느냐. 이 내용을 잘 보면 정말 놀랄 일들이 많아요. 이 키팅을 잘 보면 자기가 이 미사에서 참석한 것을 이렇게 부모 허락 없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밑에 보면은 결국 이런 내용들이 이 세인트 베네딕트에 거주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이 누굽니까? 시토 수도사, 윌리엄 매닝거, 바실 페닝턴 이런 사람들과 합해서 고대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의 세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상기도 방법을 개발했다. 여기 놀란 그 다음에 놀라는 게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동양의 명상 수련의 매력을 느끼는 걸 키팅이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관상기도를 회복하려고 작업을 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로만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게 향심기도예요. 그게 센터링 프레이어인데 요 밑에 내용을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어가 이렇게 좀 더 이런 센터링 프레이어로 현대화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내 모든 동양적 경험과 카톨릭 교육을 한 번에 가져왔고 나는 그를 나의 스승으로 인정했다. 그는 그가 누구인지 그의 존재에 대해서만 말했다.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뭡니까? 키팅의 그 무지의 구름이라는 거. 이 로시 사사키를 초청해서 이렇게 피정을 인도하게 할 만큼 그런 내용들이 근본적인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그런 내용들이 이런 동양적 경험과 카톨릭 교육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뭡니까? 수도원 종교 간의 대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달라이 라마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같은 그런 컨템플레이티브를 하고 이게 과연 청교도적 전통에 기초하고 개신교적 관상기도 이런 흐름의 맥락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요것만 또 말씀드리고 시간이 또 다른 거 연결해서 말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경청기도에 여기 8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 무지의 구름이라는 것이 이 경청기도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여기 87페이지에 이 무지의 구름 이 저자를 말하면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토마스 머튼이에요. 이제 제가 토마스 머튼도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이 무지의 구름 여기 토마스 머튼을 말씀드리기 전에 토마스 키팅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무지의 구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의 구름의 이 관상의 안내서 내용과 그 관상의 방식과 이 토마스 키팅이 가는 방식에 같은 흐름들, 내용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런 관상기도의 영성이 여기 마이클 리치가 말했듯이 로만 카톨릭 서적 출판사협회 회장이었던 마이클 리치가 말했듯이 이런 게 뉴에이지 운동의 영적인 원리가 이 로만 카톨릭에 들어오고 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벌써 뭐예요? 로만 카톨릭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까 자료에서 봤듯이 달라이 라마와 교류하고 선물을 받고 그런 흐름들 속에 결국 선불교와 하나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로만 카톨릭의 이런 관상기도의 영성, 그 부정의 방식, 침묵으로 가는 것, 동양의 그런 방식들, 수련법들, 만트라와 호흡법을 통해서 신과 합이라고 또 신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부적 관상, 습득적 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런 현대 영성에 오염시키고 있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로렌스 형제, 프랭크 루박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첸, 선불교와 또 뉴에이지와 로만 카톨릭과 다 함께 어울려서 가고 있다라는 이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청교도적 전통이거나 또 개신교적 전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신교단에 또 한국 교회에 이 교회를 지키고 영성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염되어 가고 저 유명한 목사님들, 저 유명한 교수님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작정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잘못된 영성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참 부족하고 약하잖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것들을 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배우고 또 뭐 서점에 가보면 막 이런 게 좋다 이렇게 말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저 유명한 교수님들, 저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줄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위험한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말씀의 기초에서 성경과 교리의 기초에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 가면서 이런 이름만 바뀌었다고 해서 뭐 이런 거 뭐 경청기도 뭐 이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분별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